안녕하세요. 용아웃도어 용아입니다. 오늘도 비 소식이 있어서 캠핑장에 왔는데 아까침만 해도 비가 좀 마구마구 쏟아지다가 꼭 제가 캠핑장에 도착하니까는 뭐 거의 지금 오는 둥 마는 둥 합니다. 데크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꼬락서니로 타프랑 텐트를 설치했는지 궁금해하실 건데 이거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조금 이따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. 전세 캠핑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잔디 구역은 사람이 없어요. 캠퍼가 없습니다. 저 혼자예요. 다른 구역에는 좀 있더라고요.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 캠핑장 주변에 계곡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. 와, 미쳤다 진짜. 와, 정말 빠르다.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, 이거. 새 장비입니다. 스밀로돈 화목난로예요. 되게 조그맣습니다. 미니미니해요. 이거는 이렇게 오븐 기능까지 있더라고요. 구성품은 요 조그만 연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냄비 받침대 이렇게 있어요. 요거 큐브 장작 집에 갖고 있는 거 일단 다 가져왔어요.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. 자리를 옮겨야겠어요. 이게 지금 타프랑 너무 가까워서 연통이랑 일단 이거 조금만 넣어야지. 왜냐면은 요 연통 위에는 타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은 안 돼요. 따뜻해요. 이렇게 텐트랑 타프를 구축한 것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. 요 화목난로. 야, 이거 불꽃이 너무 높게 생성이 됐어요. 그동안에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좀 던져주신 적이 있어요. 위에는 타프를 치고 제가 화목난로를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불빵 안 나냐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물론 조심하는 건 있어요. 조심하는 건 있지만 불빵이 나면 나는 대로 장비를 사용합니다. 불빵이 날 수도 있어요. 실제로 난 적이 있었고 물론 요 타프는 아닌데 다른 타프에서 불빵이 한 두 개 정도는 났었어요. 불빵 패치가 있어요. 그거 붙여서 사용하니까는 저는 장비를 아끼진 않습니다.
되게 선선해요. 뭐 비가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름은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.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곡, 바다 이런 데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. 한 번도. 아 그게 좀 너무 아쉽네요. 사이트 주변에 잔디가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불을 피울 수 있게 파쇄석 조그맣게만 해놓고 주변은 약간 이런 뭐 들판에서 캠핑하듯이 잔디가 깔려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올드스쿨하고 이런 주변에 풀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캠핑하는 맛이 나지, 걸을 때마다 쩍쩍거리고 막 이런 캠핑장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엄청 쌀쌀합니다. 지금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에요. 이제 뭐 쌀쌀해질 때 됐죠. 아침이면 뭐지? 왜 불이 안 붙지? 아 됐다.